안녕하세요. 힐링쌤이에요. 플루스리 잘안 나신다고요? 헤드를 좀 연습을 많이 안 해보시고 바로 플루스를 들어보셨을 경우에는 입으로 짓누를 확률이 더 높죠? 그러면 소리 내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헤드 연습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헤드 연습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. 새로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걸 다 설명하면 힘들고, 그리고 설명해 드려도 풀로 불기에 급급하셔가지고, 제 얘기를 잘안 들어주세요. 그러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플룻, 헤드, 부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죠. 호흡은 그냥 억지로 배에다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을 넣었다 뺐다를 잘할 수 있는, 그리고 바람을 많이 넣었다가 그걸 또 고정시켰다가 쭉뺄수 있는 이런 훈련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어렵긴 하죠. 호흡은 여기를 보고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헤드 부는 방법을 알려드리면, 모두들 막 빨리 불려고 제 얘기를 잘안 들으시고 무조건 막 갖다 대고 막 부세요. 그렇게 하면 별 효과가 없고요. 우선 입안을 동그랗게 촛불을 불듯이 숨을 들이마시고 촛불을 불듯이 불어볼게요. 촛불 이렇게 부나요? 이렇게? 그렇게 안 불죠? 촛불? 이래야지 초보가 잘 꺼지지 않나? 예. 이렇게. 그냥 바로 입. 보이시죠? 이 상태에서 플룻은 입술 구멍이 너무 크면 플룻 풀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. 구멍을 크게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, 보이세요? 요 정도 구멍밖에 안 뚫려요. 가장 중요한 건 플루스 만들 때이 입술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. 입가를 당겨서 불면 나중에 여기가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프고 그 팔자주름 어쩔 거야. 자, 여러분의 미모를 생각하셔서 입을 당겨서 부는 건좀 자제해 주시고요. 입을 당기지 않아도 충분히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. 입안을 동그랗게 한 후에 모든 입술의 근육이 가운데를 향해서 모여요. 그 공기 덩어리가 잘 나갈 수 있게 계속 길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. 입술이 짓누르면 바람이 퍼지겠죠. 이렇게 눌리면서 눌리지 않고 그냥 동그랗게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한 공기는 45도? 요 정도 방향으로 내려가게 보내주세요. 그래서 자꾸 이 입술이 가운데로 갈수 있게 도와주시는데, 그 공기가 가는 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? 여기 끝에서만 이 공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 요 끝에서, 여러분, 촛불도 여기서 보면 잘안 꺼져요. 풍선도 마찬가지고요. 여러분, 풍선 불어보셨나요? 풍선 못 부시는 분들 보면 여기 있는 공기로만 이렇게 불리는데, 그 공기는 풍선을 절대 불수 없어요. 풍선은 뒤에서 나오는 이 공기로 풍선을 불거든요. 그래야지 잘 불어지고. 그러면 플룻도 거기서 똑같이 공기가 나옵니다. 거기서 이게 이렇게 눌려주는 게 아니라 천정을 타고 앞니빨 뒷부분을 타고 되게 입안을 많이 쓰게 동그랗게 바람이 나와요. 그래서 플룻 약간 멍한 표정으로 부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? 이렇게 확실한 이런 표정이 아니라 멍 이런 얼굴로 멍이 상태에서 자기 입모양을 유지하고
이걸 굳이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든다든가 변형을 시키지 말고 자기 입술 그대로 해서 오어멍오 특히 아랫입술 여기 뒷부분이 많이 뒤집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? 그리고 여길 동그랗게 에너지는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자 그러면 헤드를 불기 전에 악기를 어디다 갖다 대느냐면요. 입술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. 여기 끝 부분, 튀어나온 부분. 그래서 꺼진 부분 말고 튀어나온 끝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속살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. 네. 이 속살을 튀어나오게 한 후에 여기가 눌리지 않고요. 앞으로 쭉 나가게끔 바람을 도와주는 거. 그래서 그 바람을 밑으로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수 있게 도와주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게 연습이에요. 플루스는 그 근육을 빨리 만들어줘야지 부실 때도 편하고 막 짓누르고 막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초반에 그걸 잘안 해주시면 계속 짓누르게 되거든요. 근데 또 계속 헤드 연습만 할수 없으니까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요.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해 오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초보 때 연습 정말 안 해오시더라고요. 아하하하하하. 자,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지그시 한번 눌러볼까요? 악기는 악기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를 맡게 되실 거예요. 그 부분으로 맡고 꺼내보세요. 그리고 꽉 누르면 속살이 좀 튀어나옵니다. 그 상태에서 이 정도. 한숨 쉬시고, 호흡 들이마시고, 앞으로 가게. 보이세요? 이걸 이렇게 한다든지, 이런 수건 하지 말아주시고요. 그냥 동그랗게, 오, 한숨을 쉴수록 소리가 잘 나오고 입술 끝에서 나오는 바람은 이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입 안에 있는 공기를 배에서 나오는 공기를 불 거예요. 목을 열고 가장 중요한 건 목을 열고 있는 게 중요해요. 여기서부터 이 안에 공기가 굉장히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공기를 이렇게 부시면 되는데, 후후후 불 때도 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, 정말. 그냥 그대로 한숨 그래서 바람이 여기를 스쳐 지나가게끔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반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 반 그래서 악기가 울리도록 바람이 앞으로 가려면 아랫입술이 좀 지지를 해줘야 돼요. 근데 그게 당겨서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근육들이 이렇게 누르지 않고도 동그랗게 형성할 수 있거든요.
그럼 그 모양 계속 만들면서 연습하셔야 돼요. 보이세요? 다시 해볼까요? 뒤에서 배끝까지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 상태에서 배꼽에 있는 것 그대로 그렇게 굉장히 생각보다 따뜻한 공기가 나옵니다. 찬 공기가 아니고요. 그럼 따뜻한 공기를 진짜 느껴보기 위해서는 헤드를 끝부분을 막아주시고 정말 뜨끈뜨끈한 공기를 불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이거 연습하셔서 예쁜 소리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열심히 하셔서 꼭 나중에 예쁜 연주 같이 해요. 여러분 모두 안녕. 아우, 너무 가까이 가 있었네. 힐.